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네, 정기기사 2011년도 제3회 기출보건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공전술로의 이도가 너무 작거나 크게 되었을 때 전술로에 미치는 영향 세 가지만 쓰시오. 자, 단답형이죠.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우선 일단 요거 읽어주시고요. 여기서 이도가 뭐냐면 이제 처짐 정도라고 하죠. 네, 용어로는 이제 처짐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지물이 이렇게 있으면 선로를 가설할 때 그냥 이렇게 팽팽하게 선로를 가설하진 않습니다. 네, 왜냐? 이렇게 팽팽하면 힘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기 하중이 좀 가해지면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선을 가설할 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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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지게, 네, 전선을 좀 처지게 해서 가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도는 요 지지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처진 정도를 이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 이도가 너무 작거나 크게 되었을 때 전선로에 미치는 영향. 첫째, 이도는 지지물의 높이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므로 이도가 크면 지지물의 높이가 높아져야 된다. 아무래도 예, 요 처짐이 커지면 요 밑에 이제 요 아래로 이제 뭐 차량도 지나가야 되고 뭐 사람도 지나가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됐을 때 이게 이도가 커지면 지지물이 더 높아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이도가 크면 좌우로 진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 주변 수목과 접촉하거나 다른 상의 전선과 접촉할 수 있다. 예, 네, 그렇죠? 요게 커지면 전선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외부에서 뭐 바람이 불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좀 흔들리겠죠. 이게 흔들리면서 전선의 길이가 길면 예, 주변에 전선이나 수목 이런 것과 접촉할 우려가 있겠죠. 자, 3번. 이도가 너무 작으면 전선이 받는 장력이 증가하여 작은 외력에 의해서도 단선될 수 있다. 이제 이게 그 얘기죠. 처음에 제가 드렸던 말씀대로 이제 이도가 너무 작으면 예, 요게 너무 이렇게 작게 팽팽하게 되어 있으면 외부에서 힘을 받으면 예, 그냥 단선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요거 암기가 되겠죠. 암기. 이도는 처짐 정도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대용량의 변압기 내부 고장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장치 5가지만 쓰시오. 암기입니다. 예,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에 사용되는 보호장치 5가지.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지금 비율차동 계정기고요. 그 다음에 과전류 계정기, 부홀츠 계정기, 충격 압력 계정기, 방압 안정 장치. 요거 5가지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 조명으로 인한 눈부심이 있는 경우 작업 능률의 저하, 시력의 감퇴, 재발생 등이 발생하므로 조명 설계의 경우 이 눈부심을 적극 피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눈부심을 일으키는 원인 5가지를 쓰시오. 이것도 역시 단답형이네요. 암기입니다. 눈에 입사되는 광속이 너무 많을 때, 광원을 장시간 바라볼 때, 수능이 잘안될 때, 광원과 배경 사이의 휘도 대비가 클 때, 광원의 휘도가 과대할 때, 예, 이런 경우에 눈부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암기. 다음 문제 갈게요. 4번. 이중 모선에서 평상시에 넘버원 TL은 1번 부하라고 하겠습니다. 예, 1번 부하는 A 모선에서, 그 다음에 넘버 2 TL 2번 부하는 B 모선에서, 2번 부하는 B 모선에서 이렇게 전원을 공급받고, 모선 연락용 12. 요 30번이 모선 연락용 10입니다. 얘는 개방되어 있다. 자, 요런 내용의 문제에서 가로 1번 보면, B 모선을 점검하기 위하여 절제하는 순서를 쓰시오. 얘를 점검한답니다. 그럼 점검하려면 전원을 끊어야 되겠죠? 그러면 2번 부하는 전력 공급이 끊기겠네요. 그럼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2번 부하는 A 모선에서 전력 공급을 받고 B 모선을 전원을 끊어놓고 B 모선에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얘를 붙이고 얘를 붙이고 얘 전원을 끊으면 B 모선에는 연결된 부하가 없기 때문에 전원 끊고 점검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보면은 요게 이제 달록입니다. 달록이. 요 심벌이 이제 달록이에요. 달록이고 이제 요게 차단기인데 달록이는 부하 전류를 개방하거나 투입할 수 없지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 A 모선과 B 모선에 같은 전압의 크기를 이제 투입한다고 해도 전압이 딱 동일하진 않을 거예요. 그 서로 전압차, 위상의 전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전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위 때문에 여기에 부하전류가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일단은 여기에 전압과 여기에 전압을 동일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달로기를 동작시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위가 같을 때 달로기를 붙이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자, 우리 필기 배울 때 브릿지 회로라고 배웠을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생긴 거 기억나실 겁니다. 전원을 여기다 투입하는데 여기에 임피던스, 여기에 임피던스, 여기에 임피던스, 여기에 임피던스가 이렇게 있을 때 마주보는 서로의 임피던스의 곱이 여기 서로 크기가 같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전선을 연결해도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이게 브릿지 회로잖아요, 그죠? 예, 요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유는 뭐죠?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값을 곱한 값끼리 예, 이렇게 임피던스 크기가 같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위가 요 A점, B점이라고 하면 A점과 B점의 전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선을 연결해도 전류는 흐르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기와 여기의 전위를 이제 동일하게 해주면 여기다 선을 이렇게 연결해도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용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전위를 동일하게 해주냐? 이제 이게 문제겠죠. 이때는 여기 모선 연락용 CB를 이용합니다. 자, 우선 A 모선과 B 모선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죠? 여기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여기에는 전류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여긴 전류가 흐르지 않겠지요. 그죠?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 달로기는 연결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연결해도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31번을 온을 한다는 얘기는 투입한다는 얘기예요. 개방은 오프입니다. 그래서 31번을 투입하고 32번을 투입하고 요 31번과 32번은 서로 순서가 바뀌어도 관계가 없어요. 투입한 다음에 여기 30 얘를 온 연결시키면 A 모선과 B 모선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서로 연결되면 전위는 동일해집니다. 이것을 등전위라고 불러요. 그러면 B 모선에서 전원을 공급받는 2번 부하의 이쪽 전위와 여기 A 모선과 연결되어 있는 이 선의 요 전위는 동일해지겠지요. 그죠? 그래서 이때 21번 얘를 이렇게 연결해도 전류는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전위와 이 전위도 동일하겠죠. 그죠? 이때 얘를 개방하는 거예요. 22번을 오프, 개방. 그러면 2번 부하는 A 모선에서 전원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때 30번을 오프, 예, 차단기를, 여기 모선 연락용 차단기를 개방합니다. 근데 이때도 여러분, 요거 달로기부터 개방하면 안 돼요. 왜냐? 이쪽에 이렇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달로기부터 개방하는 게 아니에요. 차단기를 우선 개방해 놓고 차단기를 개방해 놓으면 얘가 이제 개방이 되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요거 30번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안전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차단기부터 개방을 해 놓고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여기 31번, 32번 또는 32번, 31번 요 차례대로 달로기를 개방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B 모선에서 2번 부하는 완전히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B 모선 전원을 끊고 점검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순서대로 절제를 해야 된다. 요거 여러분들 이제 그림 이렇게 선 그려가면서 이때는 어느 쪽으로 전원이 흐르고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 이렇게 붙이고 떨어뜨려서 이렇게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해보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네, 다음 문제 볼게요. 가로 2번 B 모선을 점검 후 원상복구하는 조작 순서를 쓰시오. B 모선의 점검이 끝났답니다. 이때
2번 부화를 B 모선에 다시 처음과 같이 연결해라.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자, 지금 여기 부화 2번은 A 모선에서 전력을 이렇게 공급받고 있죠. 그러면 이때도 요 22번 달로기를 연결을 해서 이제 전원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어떨 때 연결을 해줘야 된다고요? 전위가 서로 같을 때. 부하 전류가 흐르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달로기를 이렇게 투입하거나 개방하거나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것도 역시 요번에도 A 모선과 B 모선의 전위를 동일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B 모선에 이제 전력이 이렇게 투입이 되었고, A 모선에도 전력이 투입이 되어 있을 때, 요것도 역시 요거 30번, 얘를 투입하기 전에 요 달록이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얘랑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31온, 32온. 그 다음에 차단기 연결합니다. 그러면 A 모선과 B 모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위는 등전위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도 여기와 여기의 전압이 동일하다고 했지요. 그죠? 그래서 이때 22번을 온 연결해주면 B 모선에서도 2번 부하는 전력을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와 여기의 전위도 동일하겠지요. 그죠? 그래서 21번을 오프 개방시켜 놓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개방을 하면 B 모선에서 이제 전력을 공급을 받는 거죠. 그럼 이때 요 30번 연락 모선용 요 차단기를 개방하면 완전 분리가 된 거예요. 그죠? 개방됐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31번 개방, 32번 개방. 요렇게 이런 순서대로 하면 A 모선에서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2번 부하는 지금 분리된 B 모선에서 전원을 계속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연결돼서 이렇게 전원을 어느 쪽으로 공급받는지 이렇게 줄 거가면서 하시는 게 이해가 빠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가로 3번, 10번, 20번, 30번에 대한 기기의 명칭을 쓰시오. 자, 10번, 20번, 30번. 여기 있네요. 10번, 20번, 30번. 얘 뭐라고 그랬어요? 차단기. 그럼 정답은 차단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면 가로 4번. 11번, 21번에 대한 기기의 명칭을 쓰시오. 11번, 21번, 11번, 21번. 요렇게 생긴 거 뭐라고 그랬어요? 달로기. 달로기. 그래서 달로기 쓰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이중모선의 장점, 단답형이에요. 모선 점검 시 부하의 운전을 무정전 상태로 할수 있어 전원 공급의 신뢰도가 높다. 예, 무정전 상태로 전원 공급. 이게 키워드입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갈게요. 5번. 어느 수용가의 총설비 부하 용량은 전등이 700kW, 동력이 1000kW라고 한다. 각 수용가의 수용률은 50%이고, 각 수용가 간의 부등률은 전등이 1.2, 동력이 1.5, 전등과 동력 상호 간의 1.4라고 하면, 여기 공급되는 변전시설 용량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인가? 단, 부하 전력 손실은 5%로 하며 명률은 1로 계산한다. 자, 우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제 변전 시설 용량이에요. 뭐 변전 시설 용량이 변압기 용량 물어보는 겁니다. 변전 시설 용량 구할 때 이제 부등률 곱하기 역률 분의 각 부하군의 최대 수용 전력. 이때 전력, 역률이 적용될 때 이때 전력은 킬로와트 단위의 전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하군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 곱하기 부하 전력 손실 줬죠. 그래서 전력 손실은 1 플러스 전력 손실로 해야 이제 전력 손실을 포함한 변압기 용량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문제에서 준 부하가 전등 부하와 동력 부하가 있네요. 그러면 전등 부하와 동력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을 한번 구해볼게요. 최대 수용 전력은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해주고요. 만약 문제에서 부등률을 줬다 하면 부등률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등이 700 곱하기 0.5, 0.5는 수용률이 각각 50%라고 했기 때문에 0.5를 곱해준 거예요. 나누기 전등의 부등률 1.2 나누면 전등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은 291.67kW. 자, 동력 부하 볼게요. 동력 부하.
동력 부하의 설비 용량은 1000kW 곱하기 문제에서 준 수용률 0.5 적용하고요. 부등률은 1.5 좋네요. 저 요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333.33kW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제 최대 수용 전력의 합, 이것과 이것을 두 개를 더하고요. 그 다음에 부등률, 전등과 동력 상호간의 부등률은 1.4. 전등과 동력 상호간의 부등률은 1.4 곱하기 역률은 1로 줬죠. 1. 예, 여기서 역률을 적용해준 이유는 뭐라고요? 최대 수용 전력이 킬로와트 단위이기 때문에 1을 적용해준 거예요. 그래야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1 플러스 부하 전력 손실 5%니까 0.05 적용하면 이때 변전 시설 용량, 즉 변압기 용량은 468.73kVA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 스스로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요거 변전 시설 용량 구하는 공식, 즉 변압기 용량이에요. 부하 전력 손실 를 주지 않았을 때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대 수용 전력 구할 때는 전등 부하 설비 용량,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곱해주고 부등률을 주지 않으면 부등률 적용 안 해도 돼요. 이 문제에서는 부등률을 문제에서 적기 때문에 이제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답을 찾는다는 거 이거 직접 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6번 그림과 같은 송전계통의 S점에서 3상 단락 사고가 발생하였다. 주어진 도면과 조건을 참고하여 발전기 1번 변압기, 송전선 2번 변압기, 조산기의 퍼센트 리액턴스를 환산하시오. 단 기준 용량은 100MVA로 한다. 자, 여기서 퍼센트 리액턴스를 지금 환산하라는 얘기가 기준 용량을 100MVA로 모든 기기에 퍼센트 리액턴스를 환산해라. 이제 이런 내용인데 우선 기준을 정하고 그 퍼센트 리액턴스로 환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기 용량 분의 기준 용량 곱하기 자기 퍼센트, 여긴 리액턴스니까 리액턴스 적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씩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하나씩 해볼게요. 우선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자기 용량 5만 킬로볼트 암페어죠. 얘를 이제 메가볼트 암페어로 환산해주면 공 3개 지워서 50MVA 될 거예요. 그죠? 문제에서 기준 용량을 메가볼트 암페어로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용량도 킬로볼트 암페어 용량도 메가볼트 암페어로 환산해서 적용할게요. 발전기 자기 용량 50MVA 분의 기준 용량 100MVA 그리고 자기 퍼센트 리액턴스 하면은 100MVA 기준으로 얘는 퍼센트 리액턴스가 60%가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요번에는 변압기 1번. 얘는 자기 용량이 50MVA. 그다음 기준 용량 100MVA. 그다음에 퍼센트 리액턴스. 자기 퍼센트 리액턴스가 12. 적용하면 24%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송전선은 퍼센트 리액턴스가 만 킬로볼트 암페어, 요거는 10 메가볼트 암페어가 되겠죠. 요게 이젠 자기 용량이 되는 거예요. 10 메가볼트 암페어 분의 기준 용량 100 메가볼트 암페어 곱하기 자기 퍼센트 리액턴스 10 하면은 이제 100%다.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요 변압기, 2번 변압기 한번 해볼게요. 얘는 요거 기준으로 해서 1차에서 2차의 퍼센트 리액턴스가 12%래요. 자, 그러면 요거 1차에서 2차 25MVA 기준으로 해서 기준 용량 100, 그 다음에 자기 퍼센트 리액턴스 12 하면 48%. 2차에서 3차도 25MVA 기준으로 해서 15%가 나온 거죠. 그래서 자기 용량이 25MVA, 기준 용량이 100MVA, 그 다음에 자기 퍼센트 리액턴스가 15%. 3차에서 1차, 자기 용량이 10MVA, 기준 용량이 100 곱하기 예, 자기 퍼센트 리액턴스가 8, 여기 10.8 하면은 108. 근데 얘는 2번 변압기 1차, 2차, 3차의 리액턴스가 아니고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 3차에서 1차 리액턴스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1차, 2차, 3차로 바꿔줘야 되는데 요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선 1차는 여기서 1차가 들어간 것
값은 더해줍니다. 더해줘요. 그래서 48과 108. 이게 1차, 1차 들어갔죠? 그래서 48과 108은 더해주고 1차가 들어가지 않는 건 빼줘요.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줍니다. 그러면 변화기 1차 퍼센트 리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48%. 변화기 2차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차 들어갔네요. 그럼 두 개는 더해줘요. 48과 60은 더해주고 요거 2차 안 들어왔으니까 108은 빼줍니다. 그래서 나누기 2 하면은 얘는 0% 되고요. 3차도 마찬가지죠. 3차. 60과 108은 더해주고 3차 들어가지 않는 48%는 빼준 다음에 나누기 2 하면은 얘가 60% 나오네요. 60%. 그리고 이제 조상기. 조상기는 자기 용량 10MVA에 자기 퍼센트 리턴스가 20%네요. 그래서 자기 용량 10MVA 분의 기준 용량 100MVA 곱하기 자기 퍼센트 리턴스 20을 곱해주면 200%다 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발전기 변압기 1번, 송전선 변압기 2번, 1, 2, 3차 조상기까지 100MVA 기준으로 퍼센트 리액턴스로 환산하면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예, 요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꼭 스스로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퍼센트 리액턴스 환산은 자기 용량분의 기준 용량 곱하기 자기 퍼센트 리액턴스. 근데 이게 퍼센트 리액턴스잖아요. 근데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해라. 이제 이것도 나와요. 그냥 퍼센트 리액턴스 대신 퍼센트 임피던스 적용해 주시면 돼요. 예, 직접 해 보시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배전선로 사고 종류에 따라 보호장치 및 보호조치를 다음 빈칸에 쓰시오. 단,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은 보호장치이고, 동그라미 3번은 보호조치이다. 자, 이거 단답형이죠? 그죠? 자, 고압 배전선로에서의 접지 사고를 보호하는 장치는 접지 개정기. 과부하 단락 사고를 보호하는 장치는 과전류 개정기. 지락 사고일 때 지금 보호 조치는 이제 중성점 접지를 한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암기하고 다음 주에 넘어갈게요. 8번 역률 80% 부하 전력이 4,000kW인 부하에 1,700kV A의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였다. 다음과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로 1번 전력용 콘덴서 설치 후 역률은 몇 퍼센트로 개선되었는가? 콘덴서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 이 문제는 전력을 직각삼각형으로 나타내는 방법하고 콘덴서가 어떻게 역률을 개선하는지 그 내용을 조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삼각형, 이제 전력을 삼각형으로 나타낼 때 밑변은 유효 전력을 의미하고요. 높이는 무효 전력. 그리고 여기 빗변은 피상 전력을 의미합니다. 피상 전력. 그리고 콘덴서가 역률을 어떻게 개선하냐면 이 삼각형에서 무효 전력을 줄여요. 콘덴서 용량만큼 무효 전력을 줄여서 여기 있는 이 각도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무효 전력을 줄이면 삼각형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각도가 주는데 각도가 줄음으로 인해서 역률이 개선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코사인 90도는 0입니다. 코사인 0도는 1이에요. 그러면 뭐가 역률이 더 좋은 거죠? 요 1이 역률이 좋은 거죠. 그래서 0에서 1로 개선할 때이 각도를 보면 90도에서 0도로 각도는 줄어들었죠. 그죠? 네, 그래서 역률을 개선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무효 전력을 줄여줌으로 인해서 요 각도를 줄여서 역률을 개선한다.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내용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전력용 콘덴서 설치 후 역률입니다. 설치 후 역률. 그 역률은 어떻게 구하죠? 빗변분의 밑변으로 구하죠. 그래서 콘덴서가 설치가 되면 요 삼각형이 콘덴서 용량만큼 무효 전력이 줄어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죠. 여기서의 역률, 빗변분의 밑변입니다. 자, 그러면 빗변 먼저 구해볼까요? 요 빗변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A고 B고 C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C 값을 구해요.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자, 그 역률 구할 때요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빗변 유효 전력의 제곱 플러스 요 높이의 제곱인데 요 높이는
역류를 개선하기 전에 무효 전력에다가 콘덴서 용량을 뺀 만큼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개선 전에 무효 전력 마이너스 콘덴서 용량 제곱해서 루트 씌운 다음에 이것분의 유효 전력 하면 콘덴서를 설치 후에 개선된 역률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효 전력은 문제에서 줬어요. 그죠? 근데 개선 전 무효 전력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개선 전이니까 이 삼각형이 되겠지요. 이 삼각형에서 우리 탄젠트 구해볼까요? 탄젠트 세타는 유효분의 무효입니다. 자, 무효 전력. 높이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무효 전력 구하면 유효 전력이 넘어가서 곱해줘요. 그래서 유효. 탄젠트 세타는 이제 무효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세타 1이 되겠죠. 이 각도니까. 근데 여기서 이 각도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코사인 세타 1이 이때 역률이 몇이라고요? 80%, 0.8이잖아요. 그죠? 이때 요 세타를 구할 때 코사인을 넘겨줍니다. 근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함수는 넘어가면 아크가 붙어요. 그래서 세타 1은 아크 코사인 0.8이다. 이렇게 해서 각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 전 무효 전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는 이렇게 구한다고 했어요. 유효 전력 곱하기 탄젠트 세타. 근데 세타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아크 코사인 0.8 하면은 개선 전 무효 전력이 이제 3000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3000에서 콘덴서 용량 빼면 개선 후 무효 전력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공식에다가 우리가 구한 것들을 적용하면 유효 전력 4000. 그죠? 여기 유효 전력. 문제에서 4000kW 줬죠. 그리고 4000kW 예, 제곱 플러스 무효 전력에다가 콘덴서 용량, 무효 전력에다가 콘덴서 용량을 빼준 거에 제곱에 루트 씌운 것뿐의 유효 전력 계산하면 이때 역률은 0.951%로 나타내면 95.1%다라는 걸알 수가 있지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유효 전력의 단위는 킬로와트고요, 무효 전력의 단위는 킬로바 V AR. 그 다음에 피상 전력은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로 나타낸다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린 내용으로 콘덴서 역률을 직접 한번 구해보세요. 가로 2번, 부하 설비의 역률이 90% 이하일 경우, 즉, 역률이 낮을 경우, 수용자 측에서 손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세 가지만 쓰시오. 단답형입니다. 암기. 첫째, 역률이 저하되면, 역률이 낮아지면, 전기요금이 증가하고요, 전력 손실이 증가하고 전압가가 증가합니다. 좋을 게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역률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자, 가로 3번. 전력용 콘덴서와 함께 설치되는 직렬 리액터와 방전 코일의 용도. 자, 직렬 리액터 나왔어요. 이거 뭐예요? 5고조파 제거. 직렬 리액터 나오면 바로 5고조파 제거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방전 코일. 방전 코일은 전력용 콘덴서에 축적된 잔류 전하를 방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 콘덴서는 전하를 충전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콘덴서의 전원 공급을 차단해도 이 전하가 충전되었기 때문에 차단 후에 뭐 사람이 만지거나 이러면 이 전하가 방전되면서 사람한테 이제 감전시킬 수가 있어요. 사람을 감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고로 연결이 되겠죠. 이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전력이 차단이 되고 전력용 콘덴서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잔류 전하를 방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방전 코일이라고 합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9번, 축전지 설비의 부하 특성이 다음과 같을 때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축전지 용량을 산정하시오. 자, 이 축전지 용량 구하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주는데 이거 그래프라고 보시지 마시고요. 면적이라고, 도형이라고 보세요. 도형이라고. 이거 푸는 방법입니다. 도형이라고 보시고요. 이 도형의 면적을 구한 다음에 보수율로 나눠주면 그게 축전지 용량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 문제에서 준것좀 볼까요? K1이 1.5. 이게 K1이 뭐냐면 여기가 K1이죠. K1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K1이라고 본 거예요. 그게 60분을 용량 환산 시간으로 나타냈을 때 1.5. K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K2. 그 다음에 K3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K3라고 본 겁니다.
자, 그럼 요 면적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요 가지고. 자, 여기 보면 K1 곱하기 I1. K1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했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곱하기 I1. 요렇게 곱해줘요. 그러면 면적은 이 면적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K2. K2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K2에다가 I2에다가 I1을 빼요. 그럼 높이가 요거만큼 남는 거죠? 그러면 여기 면적을 구한 거예요. 여기 면적. 그 다음에 K3. K3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인데, 여기 곱하기, 여기서 I3에서 I2만큼, 이만큼을 뺐어요. 그러면 요만큼 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이 면적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해주면 요 도형의 면적을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 구한 다음에 예, 보수율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는 단서들 여기다 하나씩 다 넣으면 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0.8분의 1 곱하기 K1 1.5 곱하기 I1 시반패야. 여기 시반패야. 플러스 0.69 K2죠. 곱하기 여기 20에서 10을 뺀 거예요. 그럼 요거 남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0.25 여기죠. 여기 여기를 이제 용량 환산 시간으로 환산한 거0.25 곱하기 100에서 요 20을 뺀 거예요. 그럼 요만큼 남아요. 그래서 이 면적을 구한 거죠. 네, 요렇게 다 더해준 다음에 0.8로 나누면 52.375 암페어 아워다. 그래서 52.38 암페어 아워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 풀때요 도형의 면적을 구한 다음에 보수율로 나눠주면 축전지 용량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볼게요.